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디에디트 최초로 짠! 모니터인데요. 저의 PC 사용 습관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13인치 노트북을 쓰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은 일단 웹브라우저가 한 수십 개 열려있고 메신저도 한 제가 두 개 쓰거든요. 메신저 창이 막 네다섯 개 떠있고 텍스트 막 메모장 워드 네다섯 개 포토샵 아니 근데 집중해서 일하다 보면 다들 이렇지 않아? 나만 이래? 예를 들어서 글을 하나 쓰려고 하면 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웹페이지를 마구마구 열게 되고 워드 창을 오른쪽에 막 이렇게 줄여서 놓고 이쪽에다가 막 그 크롬 창을 막 줄여가지고 놓고 이렇게 막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13인치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리뷰를 하면서 아주 쾌적했던 LG전자의 와이드 모니터 34WK650의 사용 후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 이 힘든 모델명을 한 번에 발음했어. 34WK650. 외우느라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어요. 이 제품은 34인치고요. 보시다시피 화면 비율이 장난이 아니죠. 21:9 비율인데 이 정도면 거의 모니터가 두 개 붙어 있는 것과 비슷한 비율이기 때문에 좌우를 분리해서 완벽하게 두 개의 창을 따로 띄워놓을 수도 있어요. 저는 노트북이랑 연결해서 사용했는데 사용할 때 노트북 화면은 그냥 비활성화하고 이 모니터 화면만 활성화해서 사용을 했어요. 데스크톱이랑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굳이 듀얼 모니터를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크기와 비율입니다. 이 리뷰 모니터가 저희 사무실에 한 대만 왔었거든요. 근데 뭐 다들 이제 큰 거 처음 보니까 써보고 싶다 하더라고. 그래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본인 노트북에 연결을 해가지고 써봤거든요.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야?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비교를 하고 있어요. 놀랍죠? 화면 세 구단을 해놓으니까 지금 세 가지 회사 비교하는 거야? 그렇죠. 쩌는데? 세세하게. 기본형 아니시면 좋네요. 일단은 디에디트의 사진 천재이자 인사 고과를 맡고 있는 대표님 에디터 M의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사진 보정 프로그램인 라이트룸을 한창 배우는 중이거든요. 근데 제가 12인치 노트북에서 쓰다가 이 모니터에서 연결해서 보니까 진짜 편하더라고. 그러면 뭐가 편해? 사진이란 건 비포 애프터 보정 전 보정으로 보면서 화이트 밸런스나 색감을 맞추거든? 이거 봐. 이렇게 크게 비포가 애프터가 보이니까 색감 보기 너무 편해. 노트북에서 볼 때는 코딱지만하게 보이는데 근데 너 되게 보정 잘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디에디트에서 인사고과와 재무관리를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액세스리 정말 많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1년 동안 틈틈이 여러분들의 업무 실적을 적어놓은 엑셀 파일을 공개합니다. 시키지도 않은 걸 왜 만들었어? 우와, 2월에 13번 지각한 사람 누구야? 아! 나야? 내 노트북에서는 사실 한 요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 근데 그래서 이 그래프랑 이 표를 한꺼번에 볼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쫙 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멀티태스킹의 끝판왕이죠. 제가 평소에 하는 습관보다 조금 더 얌전하게 창을 한번 배열해봤어요. 일단 이쪽에서 얼마 전에 4천억 원에 매각된 국내 쇼핑몰에서 인터넷 쇼핑을 하고 여기서 넷플릭스로 드라마도 보고 이쪽에서 에디터 M이 뭐라고 하니까 일하는 척을 하면서 원고도 쓰고 이쪽에서 포토샵을 열어서 사진 보정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보여드리고 싶은 게 화면 분할 기능이 화면을 되게 여러 가지 비율로 나눌 수 있거든요. 2분할, 이건 1:1 분할, 3:2 분할, 뭐 3분할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비율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어떤 비율을 써서 화면을 쪼개서 창을 띄우더라도 워낙 와이드 모니터다 보니까 다 그렇게 비좁아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딴짓을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쇼핑도 하면서 전 세계 동향도 살필 수 있는 이런 오지랖이 넓은 멀티태스킹 모니터다. 정신 살았다는 소리지. 주식 보면 딱 좋겠지. 그렇지, 주식 보면 딱 좋겠지. 하지만 여러분, 내가 사는 주식은 다 떨어져요. 넓은 화면과 엄청난 멀티태스킹도 좋지만 저는 이 제품의 백미는 HDR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HDR이 뭘까요?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아무튼 HDR 기술이 모니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어떤 화면을 볼 때 원래 색깔을 손실 없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일을 합니다. HDR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모니터보다 색 표현 능력이 높기 때문에 같은 컨텐츠라도 더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실제 HDR 컨텐츠를 재생한 화면입니다. HDR은 대부분 윈도우 10 이상, GPU, GTX 1050 이상 기기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특히나 좋은 거는 원래 HDR 컨텐츠가 아니라도 여기서
화면 설정에서 HDR 모드로 바꾸면은 훨씬 더 좀 드라마틱하고 입체적인 그런 색감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하면 노잼이기 때문에 직접 몇 가지 화면을 보면서 HDR 모드의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너무 깜찍해서 가끔 보고 있는 보스 베이비, 돌아온 보스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틀어볼게요. 확 다르지? 자, 이번에는 디에디트 유튜브에서 잘 만든 영상을 하나 틀어볼게요. 지금은 HDR 효과를 끈 상태예요. 잘 만들었어? 지금도 색감이 되게 예쁘죠? 그런데 짠! 대박이지? 이게 HDR. 확 차이 나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촬영했던 색감이 이거에 더 가까워. 근데 내가 되게 모니터에서 표현이 안 돼서 안타까웠는데 지금 HDR에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색감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풍경 사진 하나를 띄워봤는데요. 사진 좋죠? 지금도 좋지 않아? 근데 이것도 HDR을 켜서 보면은 짠! 사진 자체의 색감도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이런 디테일 같은 게 조금 더 두드러져 보이더라고. 사진이랑 이런 거 볼 때도 좋지만 영상물 볼 때, 영화 볼 때 HDR 효과 켜놓고 영화를 보면은 훨씬 더 드라마틱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어쨌든 간에 이것들이 다 HDR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콘텐츠인데 훨씬 더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디에디트의 편집 요정을 맡고 있는 막내의 소감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런 비율의 모니터는 진짜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영상 편집할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프리미어 쓸 때 여기 밑에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타임라인이 원래 되게 조그맣게 밖에 못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만큼 보여주니까 확대할 필요 없고 너무 좋아요. 이게 원래는 마우스로 막 이렇게 넘기면서 보던가 전체적으로 봐야 될 때는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눈에 보이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좀 쓸데없는 동작이 줄어들겠네요. 맞아요. 쓸데없는 동작이 줄어듭니다. 그럼 편집 더 빨리 나오겠네? 삐! 그래서 또 이것이 갖고 싶나요? 아, 물론이죠. 정말 갖고 싶습니다. 아, 이게 편집할 때 색감이 되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보정할 때 특히나 이게 제대로 된 보정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얘는 색 보정할 때 화면에 보이는 색감이 정확한 것 같아서 우리의 편집 요정인 에디터 기은한테도 도움이 되는 물건이었던 것 같네요. 새 에디터가 돌아가면서 야무지게 써본 결과 저희처럼 사진 작업이나 영상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에 알맞은 제품인 것 같았습니다. 이 모니터는 윈도우 3 영역 표준인 sRGB 영역을 모두 표현할 수 있어서 작업용 모니터로 알맞은 것 같아요. 시야각도 되게 좋고요. 게이머를 위한 다양한 게임 모드나 작업 효율을 위한 화면 분할 기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모니터 높이 조절이 너무 스무스하게 잘 이루어진다는 것과 의외로 이 자체 스피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매력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이라면 이 화면 비율을 지원하지 않는 PC랑 연결했을 때는 좌우 화면이 잘린 채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거. 유튜브나 보통 웹에 있는 영상이 뭐 16:10, 16:9 비율이라서 전체 화면으로 감상할 때 이 화면을 다 써먹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리뷰 전에는 와이드 모니터를 써본 적이 제대로 없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비율의 모니터가 필요할까?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디자이너도 일반 사용자도 뭐 영상 감상이나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모두 PC 작업의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았습니다. 이걸 보다가 또 저의 13인치 노트북을 다시 바라봤더니 약간 갑갑하고 폐쇄 공포증이 올 것 같았어요. 사람은 왜 이렇게 간사한 걸까요?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리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